받았어요? 아, 사탕 키스 진짜. 헤이야, 아. 이제 커피 마셨는데 뭐 먹으러 갈까? 어머머, 지금 정우 오빠인 줄 알았어요. 테이 하시는데.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원 풀이했습니다. 아, 예. 결혼하셨죠? 예. 결혼하셨죠? 예. 이렇게 자신감 없게 얘기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정말 있다. 결혼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김태희 씨는요? 물론 나이는 찼으나 마음의 준비나 이런 것들이 미성숙하지 않았나. 그냥 가족들이랑 사는 이 싱글 라이프가 사실은 너무나 편하고 예. 제가 연기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저도 참 궁금해요. 제가 언제쯤 결혼을 하게 될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네. 한번 TR의 시청자 여러분께 그러면 요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단언컨대 최고의 여배우 김태희 씨와 함께한 한밤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태희가 예쁘면 태뿌, 그러면 수영이가 예쁘면 수프? 에이, 수프보다는 저희 네. 팬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애칭이 더 좋네요. 뭐 있어요? 저 하품 많이 한다고 뭐 하품젤 같은 거. 하품젤. 웃겨요. 그리고 뭐 자이언트 베이비. 자이언트 베이비는. 워낙에 동안이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아. 자, 그나저나 그 유명한 사탕 키스가 즉석으로 나온 거군요. 네. 아니, 대본에도 없던 사탕 키스를 참 그런 건 어디 가야 할 수 있는 걸까요? 집에 가서 하시면 되죠. 어디 가서 하시려고. 어디 가서 하시려고.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일중 씨. 네, 현재 어린이 스타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한밤 기획입니다. 어찌나 능청스럽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폭 빠져드실 겁니다. 천만 관객이 선택한 대세 여배우 8살 갈소원. 연기에서 예능까지 만능 엔터테이너 박민아 양은 이제 7살이고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아기 사랑이도 있죠. 단순한 출연자 말입니다. 주역이 된 10세 이하 어린이들, 지금은 순수의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명품 아역 김유정, 그녀가 손꼽는 어린이 스타가 있는데요. 메이킹에서 제 동생 역할로 나온 여자애가 있어요. 연기도 진짜 잘해요. 아이고. 지우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결이네요, 해결이. 언니. 진짜 예쁘다. 시청자를 웃고 올리는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의 마스코트. 아, 저 친구 진짜. 이름이 뭐예요? 장지우, 6살. 너무 귀여워요. 애교쟁이 지우의 추특기. 반짝반짝 우리 집. 대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직접 외운 다음에 촬영할 때 엄마가 옆에 있지 않고 제가 혼자 그거 생각해가지고 알아서 해요. 우와. 이해를 하는 거잖아. 나 때문에 엄마가 망가져버렸어. 화해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했지. 똑부러지는 대사 연기. 당찬 6살의 연기 열정엔 최지우 씨도 감탄합니다. 물속에 5시간, 6시간 있으니까 춥더라고요. 저보다 근데 아기가 더 고생을 많이 했죠.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 하셨죠. 최지우 언니가 잘 해줘요? 잘 해줘요. 과자도 주고 잘 해줬어요. 저 때는 과자가 최고죠. 지우야, 잘 챙겨줘요? 아빠 보면 조금 어색해. 아빠가 어색해요. 아빠가 어색해. 되게 친하고 생각하는데. 강지우 양이 특히 따르는 배우가 있습니다.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가 만난 사람은 김소현. 드라마에선 지우 양의 큰 언니죠. 지우가요 진짜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6살인데 대본도 통으로 다 외우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전체 대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 뇌활동이 좋아요. 연기할 땐 프로, 평소엔 자유분방한 6살 강지우. 지우야, 정우석이 시켜줄게. 우리 아들이에요. 지우 많이 이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설경구, 엄지원, 연기파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어린이 스타도 있습니다. 최고예요. 그렇죠? 너무 예뻐요, 정말. 그런가 할 수가 없어요. 조사를 받으라고. 일명 조두순 사건, 충격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소원의 주인공. 소원 역의 이 어린이, 이준익 감독의 극찬을 받은 여배우는 8살 이래입니다. 이래. 또 놀라려고 하는 이름 이래예요. 원래 꿈이 연기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야, 8년. 큰 거나 어려운 거는 분장하는 거 빼고는 다 재밌었어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리 같은 경우는